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대합니다.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말씀에 축사하시며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향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고집스러운 그런 마음을 내려놓고 진리를 보길 원합니다. 이 예배와 함께 하시며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심겨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로마서 강해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묵상해 보고요. 다음 주는 종려주일로 지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는 부활주일로 예수님의 고난을 이렇게 계속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 설교의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앞에 서 계실 때, Pontius Pilate's choice. 본디오 빌라도에서 얘기할 건데 이제 한국말로는 이렇게 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께서 내 앞에 서 계실 때.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선택들을 하게 됩니다. 또 사람들을 살아가는 방식들,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들도 여러 가지로 또 다릅니다. 예, 가끔씩 그 이 줌으로 하는 예배가 이렇게 좀 끊길 때가 있습니다. 다시 리줌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선택을 하는데 우리의 선택들은 주로 우리의 목표로 인해서 많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을 삶의 성공의 목표로 생각합니다. 돈을 위해서는 어떠한 모든 것도 희생이 되는 그런 삶을 추구합니다. 요사의 한국 사회는 재미와 향락과 여행을 추구하는 그런 문화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의 목표는 즐겁게 사는 것, 그죠? 좋은 시간을 보내는 것, 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삶을 살아가는 방식들도 참 달라요. 사진 하나 보여드리면 여러분 이 사진이 뭔지 아세요? 미국 한 월간지 애틀랜틱이라고 하는 유명한 월간지가 있어요. 이 월간지의 아티클 중에 하나가 이런 걸 사진을 이제 이 사진이 아니라 다른 제목을 내면서 어떻게 냈냐면 Why South Korean people don't want babies? 왜 한국 사람들은 더 이상 아기들을 원하지 않나 이러한 아티클로 미국에서 유명한 월간 잡지가 그렇게 낸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희한한 현상이면 이게 뭐냐면 한 초등학교에 초등학교 6학년과 1학년을 비교한 거래요. 이렇게 밑에 보시면 6학년들 졸업생이에요. 그죠? 저 앞쪽은 신입생들 1학년이라고 합니다. 숫자를 한번 보세요. 이렇게 보면 참 아이들이 너무 없고요. 그리고 통계에 따르면 0.8명이라고 합니다. 한 가정당 아이가. 그러니까 한 가정에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놀랍게 이 애틀란티스가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왜 도대체 사람들은 이제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아기를 원하지 않는가 했더니 여러분 첫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첫째 이유가 아이들 키우기가 비싸답니다. 비싸대요. 저희 한국 훨씬 더 못 살았을 때는 집 앞 그릇은 지갑 갖고 태어난다고 그런 말 들어보셨죠. 그죠? 자기 밥 그릇은 자기가 가지고 태어난다고 했는데 지금은 한국이 예를 들어 1960년대의 GDP가 50불이었다면 지금은 3만 불이 넘습니다. 1년에. 훨씬 더 잘 살게 됐는데 아이들 키우는 게 비싸가지고 아이를 못 낳는대요. 되게 아이러니컬하지 않아요? 훨씬 더 잘 살게 됐는데 훨씬 더 비싸서 엄청난 교육비와 아주 좋은 그런 질의 분유와 여러 가지 뭐 그것도 이해는 갑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더 이상 젊은 여성들이 자신의 커리어를 포기하지 않는데요. 예전 말이에요. 이제 가족과 아이를 키우면서 희생하는 건 예전 말이고요. 내가 내 성공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그 경제적인 구조가 보통 아이를 갖게 되면 여자 쪽에 책임이 많잖아요. 남자가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러한 선택을 하고 또 이렇게 경향이 흘러간다고 합니다. 제가 이 기사를 읽으며 걱정되더라고요. 한국 없어지면 어떡하나 앞으로. 여러분 그런 걱정 안 해보셨어요? 한국이 이렇게 가다가 정말 없어지는 건 아닌가 이런 걱정이 됩니다.
여러 가지 삶의 선택을 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해 봐야 될 건 예수님께서 내 앞에 서 계실 때 과연 나는 어떠한 결정을 하는지 여러분과 제가 정확히 2000년 이전에 본디오 빌라도 앞에 주님께서 서 계셨어요. 우리가 이 본디오 빌라도의 결정을 보면서 혹시 우리도 이러한 결정을 하진 않는지 우리는 어떠한 결정을 해야 되는지 한번 세 가지로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빌라도는 예수님 앞에서 그의 믿음을 결정해야 했습니다. Pilate needed to make his own choice about believing in Christ. 그의 개인적인 믿음으로 결정해야 됐음을 고백합니다. 1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빌라도는 예수님 앞에서 그의 믿음을 결정해야 했습니다. 33절 한번 보세요. 18장 33절 보면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보세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물어보잖아요. 그죠? 유대인의 왕이냐 사람들이 얘기하는 네가 메시아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죠? 사람들이 얘기하는 구원자냐 물어보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냐 물어보는데 34절 보세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게 놀랍습니다. 보세요.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보세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그죠? 무슨 말이냐면 이것은 너의 생각이냐? 아니면 사람들의 생각이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 왜 빌라도가 신문을 하냐면 사실 모든 종교의 법과 생활법은 유대인들이 그걸 가지고 있었어요. 재판할 권한을. 그런데 유대인들 지금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컬러니였기 때문에 로마에서 파견한 총독이 있었어요. 사형 집행은 총독만 할 수 있어서 빌라도가 총독이니까 로마에 지금 앞에 서 계시는데 여러분 이거는 재판이잖아요. 주님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놀라운 재판인데 무시무시한 재판인데 예수님은 모든 거에 관심이 없고 빌라도의 한 영혼에 관심이 계신 거예요. 거기 보세요. 네가 한 말이냐 너의 믿음의 고백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나에게 물어보시는 것이냐 반문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재판을 별로 상관하지 않으세요. 그 한 영혼에 대해서 지금도 동일하게 여러분과 제 앞에 서 계셔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어떠한 결단을 하시겠습니까? 남들이 얘기하는 말 중요하지 않아요.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대화를 하실 때 이런 말씀이 있으셨어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침례의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Simon Peter answered, You are the Christ, the Son of the living God.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하는데 보세요. 사람들은 선지자다, 멋있다, 좋은 교사다, 그리고 도덕적인 선생이다 여러 이야기를 한대요. 때로는 능력 많은 엘리야라고 하고 침례 요한이라고 하고 여러 사람 얘기하는데 주님께서는 관심이 없으신 거예요. 그런 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너는 나는 너에게 어떠한 존재인가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는 나의 내가 원하는 삶을 따르고 살고 있는지. 여러분 예배는 같이 드리지만 단독자로 서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지금 드리시는 예배는 각자일 수밖에 없어요. 저희 아이들이 요새 이제 대학교 고학년이 되고 인턴을 해요. 인턴십을 이제 하면 수입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죠? 수입이 생기는데 아빠로서 고민이 하나 생겼습니다. 고민이 뭐냐면 너 수입의 일정 부분을 딱 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또 잔소리로 들을까봐 조금 걱정이 됩니다. 아이들에게 가르쳐야는 되겠는데 제가 참 그런 의미에서 그리고 이제 아이들한테 항상 이렇게 가르쳐 왔어요.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이 너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께 꼭 드리는 연습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 전에 저는 다시 한번 이런 걸 느낍니다. 아이들의 믿음도 각자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죠? 이제는 컸기 때문에 제가 조언은 할 수 있지만 철저하게 믿음은 각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이 아침에 주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동일한 질문을 하고 계세요. 너는 과연 나를 믿고 나를 따라오는 존재인가? 너의 삶에서 예배는 정말 중요한 것인가? 너의 삶에서 그리스도는 정말 중요한 것인가?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온갖 다른 것들이 혹시 너의 마음을 빼앗아 갔은 건 아닌지 주님께서 이 아침에 여러분과 저에게 묻고 계십니다. 저는 그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당당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주님을 사랑하고 나는 당신만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갑니다. 두 번째는 빌라도 앞에 진리 되신 예수님께서 서 계시는 것입니다. Pilate was standing before Jesus, who is the truth. 빌라도 앞에 진리 되신 예수님께서 서 계시는 것입니다. 2번 읽어볼게요. 시작! 빌라도 앞에 진리 되신 예수님께서 서 계시는 것입니다. 35절 보세요. 빌라도가 너무도 황당해요. 그죠? 빌라도가 이런 예수님의 대답에 너무도 당황스러워서 내가 너를 여기 끌고 왔느냐? 봐라. 대제사장과 너의 사람들이 여기를 끌고 왔다. 하기 때문에 무엇을 너가 도대체 했길래 그러느냐? 예수님께 신문하는데 36절 보세요. 내 나라는 보세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그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거였다면 내 종들이 싸워서 너희를 이겼으리라. 하지만 그렇게 안 한 것은 내 나라는 이 나라에 속한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천국 그리고 영원한 소망의 그 나라라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빌라도가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했더니 주님께서 대답하세요. 37절에 내가 왕이지만 이 땅의 왕이 아니고 진리에 대해서 하나님과 믿음에 대해서 그리고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러 왔다고 하고요. 내 자체가 진리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38절에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보세요. 그죠?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진리는 정답이에요. 그죠? 웹스터 사전에 보면 진리는 참되고 올바른 사실이나 명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아, 목사님, 기독교는 배타적인 거 아닙니까? 왜 예수님만 하나님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주장합니까? 다른 길도 있지 않아요? 그죠? 여러 가지 다른 길로 하나님께만 가면 되지 왜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입니까? 라고 많이 물어보세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이단들은 자신들을 통해 이단 교주들을 통해 하나님께 갈 수 있다고 가르쳐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답이 하나인가요? 여러 개인가요? 정답은 하나잖아요. 그죠? 예수님께로, 예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께로 가는 길임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렇게 외치셔야 돼요. Jesus answered, I'm the way and the truth and the life. No one comes to the Father except through me. 주님께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 그를 따르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삶에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정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주님만 따라가면 돼요.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께서 내 앞에 서 계시니까 그분의 손을 잡고 따라가는 우리 삶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은 아주 혼란스러워요. 여러 가지로 너무도 여러분도 아시지만 지난주에 틱톡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틱톡?
틱톡이 1억 5천만 명이 미국에서 사용합니다. 115 million American people이 틱톡을 쓴대요. 틱톡은 뭐냐면 인구의 거의 절반이 쓰는 거예요. 이 미국이 3억 명이 좀 넘으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주로 젊은 친구들이 쓰는데 몇 초 아니면 몇 분도 안 된대요. 몇 초 동안 비디오를 보고 이렇게 이제 하는 게. 근데 보통 틱톡을 쓰면은 아이들 티네이저의 평균 시간이 5시간에서 6시간이래요.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틱톡과 소셜미디어를 쓰는 시간이 5시간에서 6시간이 된대요. 그래서 조크로 이런다고 합니다. 중국 사람들이 틱톡을 만든 이유가 미국 사람들을 다 바보 만들어서 자기네들이 잘 먹고 잘 살려고 이렇게 농담으로 하는데 그게 진짜 같대요. 왜 그러냐면 지금 중국에서는 틱톡을 1시간 이상 못 쓴대요. 정부가 딱 차단을 해버린대요. 여러분 그거 아셨어요? 근데 미국은 언리미티드로 씁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세대의 젊은 친구들은 이 세상 문화에 끌려가는 것이 있잖아요. 전에는 컴퓨터 게임이 걱정이었다면 이제는 소셜미디어예요. 아이들의 넘버원 되고 싶은 꿈이 뭔지 아세요? 소셜 인플루엔서 들어보셨어요? 그건 뭐냐면 유튜브를 만들어서 내가 유튜브 호스트가 돼서 돈 버는 그게 아이들의 넘버원 꿈이래요. 이러한 현실로 우리는 가고 있어요.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열심히 젊은 세대들을 격려하고 가르치지 않으면 주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틱톡을 따라가고 그렇게 따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항상 기억할 것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되시는 주님만 따라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갑니다. 빌라도는 진리보다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것을 택했습니다. Pilate chose people's approval over the truth. 3번 읽어봅니다. 시작! 빌라도는 진리보다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아멘. 보세요. 39절 한번 보세요. 빌라도는 알았어요. 주님께서 죄가 없으신 걸 알았고요. 그의 아내도 빌라도에게 기억하시죠? 다른 복음서에 절대로 이 사람에게 손대지 말라고. 그죠? 이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인데 악경이 나를 괴롭힌다고 아내도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빌라도는 이 모든 걸 알고 그도 놓아주려고 했어요. 왜 그러냐면 죄가 없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데 39절 보세요. 한 전례가 있어요. 절기에 죄인을 한 명 놓아주는데 누구를 놓아주냐면 바라바를 놓아주는데 40절 보세요. 그들이 또 소리 질러.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너는 예수를 놓아주면 더 이상 로마 황제의 친구가 아니다 라고 사람들이 협박하는 거예요. 협박 공갈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이유가 있었어요. 이 빌라도는 본디오 빌라도는 자기 총독으로서의 뭘 지키고 싶었을까요? 자기 자리를 지키고 싶었어요. 그죠? 진리보다는 사람들의 인정하는 거, 자기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선택을 하게 된 거예요. 우리 사도신경에 보면, 그죠? 옛날 교부들이 잘 만들어 놓은 사도신경에 보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는다고 얘기가 나오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면 역사적으로 왜 이렇게 본디오 빌라도는 나쁜 사람이 취급이 됐을까 한번 생각.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정치적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 30절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차세 두 마리가 한 아사리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깔까지 다 세심하게 되었나니.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기 보시면 몸은 죽일 수 있어도 우리의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할 존재는 누구냐면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은 한 아사리온 한 5천 원 정도 돼요. 5천 원. $5. 그죠? 이렇게 팔리지만 그들의 생명도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거예요. 하다못해 참새의 생명도 하나님께 달려 있고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데 우리는 사람들 걱정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먹고 살까? 사랑하는 여러분, 내 건강, 더 오래 살까? 어떻게 할까? 그런 것만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이 얼마나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 더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는 내가 기회 있을 때마다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전도하고 이웃을 돌아보는 거잖아요. 여기 보면 우리의 생명은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걱정해도요, 우리는 키를 한 자라도 늘릴 수 없어요. 제가 키가 작기 때문에 키 큰 게 소원이었는데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걱정을 해도 여러분들이 아무리 제가 키가 더 크게 기도를 하셔도 안 커요. 그죠? 쓸데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그죠? 그러한 모든 쓸데없는 걸 내려놓고 보시면 그토록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영혼들,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을 그토록 원하신 거예요. 전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들이에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를 바라요. 제가 두 주 전에 이제 아팠잖아요. 아파보면서 주님께서 저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신 게 뭐냐면 저의 삶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가야 되는 존재인데 매일매일 순간순간 하나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는 게 목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멘. 그죠? 하나 더 읽어볼게요.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주님이 아니냐. 아멘. 말씀을 정리하며 본디오 빌라도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 순간에 그는 알았어요. 주님께서 진리이심을 알았고요. 죄가 없으심을 알았고요. 그죠? 사람들이 모함하는 것도 알았고 주님께서 진정 사람들을 사랑하신 것도 알았어요. 귀하신 분임을 알고 아마 마음속에 어느 정도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알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사람들의 프레셔와 자기 위치, 내 권력, 명예, 돈을 선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아침에 동일하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세요. 너는 나를 따라오려느냐 아니면 세상을 따라가겠느냐 물어보십니다. 선택은 여러분에게 달려있어요. 아무도 강요를 못해요. 하지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선택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할게요.